안녕하세요, 아재목스입니다. 오늘은 아내 미션으로 지난번에 만든 벽선방과 어울리는 신발장 만들기에 도전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받은 미션이라서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번엔 목과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튼튼하게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트리머와 테이블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다용도 신발장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먼저 만들고자 하는 판재의 크기와 칸을 결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 너비 500mm, 높이 550mm, 폭 200mm, 칸 수는 두 칸으로 제작했습니다. 양쪽 끝으로부터 75mm 부분에 조깃대를 설치하고 트리머를 이용해서 주먹장을 만듭니다. 트리머 평비트를 이용해서 홈 가공을 하고 노브테일 비트를 이용해서 장부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측면 판재가 완성되었습니다. 참 쉽죠? 다음은 숫장부 가공입니다. 먼저 자투리 부재를 이용해서 정확한 깊이를 가공합니다. 주먹장 숫장부를 가공합니다. 판재를 200mm의 치수로 나눕니다. 목공용 접착제를 바르고 장부를 결합하면 완성이 됩니다. 트리머를 이용해서 모접기를 합니다. 전기 샌더를 이용해서 마무리하면 끝. 정말 쉽죠?
마지막으로 오일을 이용해서 마감을 합니다. 설치된 벽선방과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환상적인 음질의 스피커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려서 파트를 두 개로 나누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작업도 기대해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